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학간노에 게시물 번호가 706216입니다. 슬래시 뒤에다가 주소창에 있는 거, 요 번호를 치시면, 요 번호만 바꾸시면 이 게시물이 나오는데요. 논란이 있는데, 선생님들 참, 생각이나 고민들이 다, 같은 고민들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의 동질감으로 이걸 찍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자체는 뭐냐면요. 몰라서 틀리면 화를 내시나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중간에 댓글을 읽어보면 의외로 혼내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교육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이 모르는 학생이 얼마나 당사자가 답답할까라는 건 동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 중에 화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지 않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부모 원인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저희들한테 대가를 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재촉을 당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일정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가다가 보니까 화가 나는 경우가 화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근데 아이가 틀리면 이제 틀린 원인이 문제겠죠.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알려주는데 모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대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 얘가 못 받아들여서 이제 스스로 선생님들이 화가 날 때 자신이 이제 가르치는 거를 아이가 못 받아들이면 본인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요. 내가 얘한테 이걸 왜 못 가르칠까? 또 하나는 상대방이 좀 성실하게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충분히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학생한테 이게 화내는 방식이 맞는가? 교육 방식 맞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려는 거죠. 네. 자, 화를 내는 원인을 자세히 보면 선생님이 돈을 받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본인도 답답하잖아요. 선생님도. 그 다음에 애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받았으니까 대가를 받았으니까 교육비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열과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이제 터져 나온 거죠.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일단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게 아이가 못 받아들인다면 자신감이 생기게 내 세 가지는 맞은 거 내서 칭찬해주고 모르는 거 하나면 응, 됐어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이제 급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차근차근 한다는 거죠. 그쵸? 어떤 선생님은 혼내고 싶어도 동감되고 공감돼요. 애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걸 모르면. 애가 모르면 그래서 혼낼 수가 없는 거야. 애가 좀 이걸 애잔하다 그래. 조금 애잔하다는 거는 뭐냐면 조금 안 됐 그러니까 슬픈 느낌이 있으면서 좀 안 됐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 화를 낸다 이런 방식에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혼내는 사람 많다 그러는데 교육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매를로 가르치면 하수. 지금 네네 하는 우리 아들도 나한테 매로 한번 맞았죠? 근데 이거는 태도가 나빠서 맞은 거죠. 공부 얘기가 아니라, 그죠? 방울을 쾅 닫다거나, 그지? 근데 이 말로 가르치면 중수, 중간고수. 오, 눈으로 가르치면 고수래. 근데 이것도 뭐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매는 하나도 안 되지, 가르칠 때는. 말로 하는데 어떤 애들이 자청해서 차라리 말로 하지 말고 가슴 더 아프니까 때려달래. 막 부탁을 막 해갖고 때린 적도 한 두 번 있거든, 세 번. 근데 눈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애들 보면 학생은 부담되나 봐.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그 상대방 부모님, 그지? 그니까 학생 상태가 눈으로 척척 쳐다보고, 오, 내가 따뜻한 눈으로 볼 테니까 넌 이해했니? 그럼 이해 못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눈으로 가르치려면 학생도 웃어야 되고, 부모도 웃어야 되고, 선생도 웃어야 되고, 다 웃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고수는 고수죠. 눈으로 가르치면 네. 네. 눈짓으로 근데 눈으로 해서 딱 하면 뭐 카리스마로 선생님이 딱 얘가 따라서 하면 얘가 그치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 어쨌든 이런 말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랑의 매라고 해요. 사랑의 매.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그 진선여고 교사 뽑을 때 이렇게 논술 문제로 출제를 해서 선생님들 뭐
한 1500명이 사랑의 매는 가능한가? 네. 인성론, 이렇게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의 입장에서, 네. 양육론, 인성론과 양육론을 연결해서, 양육,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성별로, 선천설, 이걸 후천설이라고 하는데, 선천설별로 후천설을 연결해서 설명해보라고, 선으로 연결해서. 근데 성선설은 아이가 착하게 태어났는데, 나쁜 데로 빠지면 따끔하게 한번 혼내줘야 돼. 그래서 네가 저번에 너무 어릴 때 버릇이 너무 나빠질까봐 따끔하게 한번 때린 거야. 응? 그때 때릴 의도는 없었어. 자, 성악선은 애가 원래 악해, 사람은. 네. 그러니까 맨날 패서 똑바로 만들어줘야 돼. 성악선인 사람은 패는 게 일상이야. 패서 애를 똑바로만 만들면 돼. 백지선인 사람은 절대 패면 안 돼. 왜요? 아이가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아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입장이 백지설이야. 백지설과 성선설을 조금 섭친 거야. 근데 주관이 백지설이야. 근데 어쨌든 사랑의 매로 뭐 굉장히 그 사랑의 매를 잘 때리는 사람도 있어. 아빠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사랑의 매를 댈 만큼까지의 완벽하게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이 아직 없어. 자청해서 애들이 부탁해갖고 이걸 꼭 때려주세요. 그럼 거듭거듭 고민한 다음에 애들이 때려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때려줘. 때리기 싫은데 항상. 그렇지? 네.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뭐더라 말로 얘기를 해주지. 근데 말로 상처를 입으면 매로 상처를 뭐 간단하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말로 상처를 받잖아. 네. 그럼 막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거든. 눈으로 카리스마로 하잖아. 그러면 눈으로 따스한 눈으로.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는 쉽지 않거든. 응? 근데 눈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공부할 거지? 그러면 감화가 돼가지고 감동을 해서 오 예 쌤 사람이 나부터 공부한대. 왜 웃어? 자 어쨌든 이제 동화쌤인 아빠 생각하기에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미음이 띵글띵글 굴러가다 보면 띵글띵글 굴러가다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지?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둥글둥글 사는 거야. 그게 삶인 것 같아. 그래서 교사의 삶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왜 화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동감도 해보고 그치? 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들 사는 것 같고 고민해가면서. 근데 아빠는 이제 거리 개념 때문에 안 때리는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좀 여러 명에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때릴 일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아빠 생의 주관이 너무 강해서 내 주관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떨어져서 차분하게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쵸? 나는 아이가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신기해. 그 다음에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재밌거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애 있으면 계속 설명해. 계속. 그래서 답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면 되거든. 한번 알아들으면 그냥 끝이거든. 그렇지 않아? 그럼 고민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알아들을 때까지 급하게 하진 않아, 아빠가. 왜 그러냐면 아빠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설명하는데 성적이 안 늦는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 못 기다리고 있으면 저도 방법이 없으니까 노력 한번 해보겠다, 이 방법으로 해보겠다 해서 안 되고 그러면 데려가시라고. 그러면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빨리빨리 배우시라고. 그래서 천천히 해, 최선을 다해서. 화낼 일이 없지. 그리고 아빠는 이것 중에서 이 동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애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한테 와가지고 해결이 이제 최후의 순간에 오는 아이들도 많거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면 더 이상 얘는 쉽지 않은 애들도 꽤 많이 오거든. 그런 애들을 항상 이렇게 정리해서 기초 만들어주고 글은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그래서 화를 안 내거든. 그리고 이 몰라서 아이가 몰라서 틀리는 거는 몰라서 틀리는 것 틀리고 안 틀리는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것
그치, 글쎄. 모르니까 나한테 온 거고. 몰라서, 아, 답답하게 모르니까 돈을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거든. 네. 애가 사고치고 문제가 있고 말싸움을 하고 이게 공부 습관이 안 잡혔으니까 돈을 내고 나한테 오지. 그러니까 항상 잘해줘야 되는 거야. 네. 잘해주는데 그래도 너도 어디 가서 배울 때 항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열정이 있어갖고 너를 더 잘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어서 네. 책임감 강해갖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너 이거 똑바로 좀 하라고.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되면 너, 이 선생님만 혼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너를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네. 미리 화를 선생님이 내면 더 너 이거 똑바로 잡으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화를 안 당하고 그러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르치는 입장으로 화를 내면 저 사람이 화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문제 가지고 나를 위해서 화를 해주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없어요? 근데 3번이는 뭐예요? 어떤 거야? 3번이. 아, 3번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어떤 네. 선생님이 이누한테 화를 낸다면 그지? 네. 첫 번째는 아 네. 내가 그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화를 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근데 두 번째 선생님이 화를 내면 아 이렇게 선생님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다른 사람들한테 화낼까봐 사람들이 너 약올리고 뭐하고 뭐 놀리고 그럴까봐 막아주려고 그러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보고 3번은 나한테 화를 내면 아 내 행동이 지나칠 수도 있겠구나 좀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네. 지나칠 수 있으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4번은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화는 선생님이 화를 나면 너도 화를 화가 나잖아. 네. 그러면 글씨로 글자로 써서 편지로 써서 선생님한테 드리는 게 네. 훨씬 좋아.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해됐어요? 네. 자, 5번. 그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서로 네. 그래 그지? 근데 앞에서 부딪힌다고 화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 네. 응? 그러니까 화를 내면 천천히, 천천히. 이건 급하잖아. 네. 천천히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어. 같이 화를 내면 충돌해서 싸움이냐. 그지?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 같아. 네.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